붙잡힌 성범죄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났습니다. 느슨한 수갑을 빼고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탄 뒤 사라졌습니다. 정진명 기자입니다. 흰 옷을 입은 20대 남성이 빠르게 뛰어갑니다. CCTV에 순간적으로 잡힐 정도로 짧은 순간입니다. 곧바로 그 뒤를 뒤쫓아가는 사람은 경찰관입니다. 달아나던 남성, 배달 오토바이와 마주치자 운전자에게 뭔가 얘기합니다. 그러더니 뒷좌석에 올라탑니다. 이 남성, 오른손에는 검은색 수갑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. 방향을 튼 오토바이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.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힌 21살 김모 씨가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나는 모습입니다. 유치장에 들어가기 직전 경찰관들이 장비를 정리하며 감시가 소홀해지자 도망갔습니다. 체포 뒤 압송 도중 한쪽 수갑이 느슨해져서 손을 빼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. 장비가 반갑습니다. 약간 챙기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자기를 팀장 밑으로 도망인 게 아니라 옆으로 훅 돌아서 그렇게 저지를 해버린 거예요.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리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. 또 김 씨가 타고 달아났던 오토바이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. 여수 경찰은 지난 6월에도 파출소에 들어와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괴한을 바로 체포하지 못해 기강 회의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JTBC 정진명입니다.